혈압 130에 90, 레이트 50, 멘탈 스토퍼입니다. 자바로우 있지만 불규칙하고요. 신장이요. 빨리 신장 상태부터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야?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응? 이제부터 죽느냐 사느냐는 내가 아니라 강시영 선생한테 달려있어요. 모른다고요?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신장 체크는 왜 해버렸어요? 그게... 잠깐. 혹시 그 사람 말 듣고 이러는 거 아니죠? 6238. 아세요? 면허 취소된 전직 의사, 현직 교도소 수감자 말 듣고 얻어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이러는지 몰라도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유엔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 있고요. 유에인은 프로테인 포 파스티브예요. 그럼 뭐 일단은 신장 체크 잘 해본 거 맞아요. 삼촌. 신장 체크했어요? 네. 결과는? 유에 결과 프로테인 포 파지티브예요. 좋아요. 키드니 바이옵시 시작해요. 신장 생검이요? 바로 시작해요. 시간 없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병명이 뭐예요? 말해도 안 믿을걸요. 11만 7천분의 1, 0.00001%의 확률이니까. 뭐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0.00001%의 적은 확률 때문에 환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이 대체 뭐냐고요? 사지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혈관 각화종, 시력과 상관없는 각막혼타, 땀이 전혀 나지 않는 난히드로시스, TIA, 즉 일과성 허혈발작. 거기다 최근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복통 증상까지. 따라서 진단은 파브리 디지즈. 파브리요? 우리나라에 환자가 100명밖에 없는 그 병이요?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지금 신장 생검을 하자는 거예요? 무시하기엔 증상이 전부 들어맞아요. 파브리는 진단이 어려운 병이에요. 만약에 정말 파브리라 해도 효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요? 확인도 안 해보실 거예요? 그럼 환자 가족력에 대해서 알아봐요. 유전 질환이니까 가족 중에도 파브리 환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좋아, 뭐 어떻게 됐어? 아직 검사 중. 나올 수 있겠지? 일단 유전 질환 의심하고 있어서 가족력을 알아봐야 돼. 오, 제대로인데? 다행이다. 그런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데? 형이 처음이라서요. 처음? 무슨 처음? 제가 아프다고 할 때 꾀병이라고 안 한 사람. 우리 엄마도 늘 아팠는데 맨날 꾀병이라고 아빠한테 엄청 구박만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전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까 그 선생님도 6238을 알더라? 아, 이유준 선생? 한두 번 오지란 걸 6238이 바로잡는 바람에 자존심이 온판 깨졌지. 어쩐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았어. 아주 그냥 부모 원수 났어. 둘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 신장 조직 검사인가 그거 하기로 했고, 안 그래도 그 저 가족력 알아보는 참이야. 뭐야, 그냥 끊어? 왜? 다시 좀 걸어줘 볼래? 여보세요? 신장 생검 하기로 했어요. 아, 들었어요. 그니까요. 에? 부탁은 나한테 놓고 왜 삼촌한테 물어요? 결과 나왔어요? 당연히 아직. 나오면 얘기합시다. 잠깐만요. 방법이 뭔데요? 무슨 방법? 일단 병원만 같이 가면 환자 살리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교도관들이 환자 싣고 가서 다짜고짜 파브릴지 모르니까 검사해보라고 하면 믿었겠어요? 그럼 내 입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번엔 손 좀 빌립시다. 손이요? 이제 파브리 치료제를 구해야 돼요. ERT 치료제. 확진 후에 정식으로 제약회사에서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제일 빠른 방법은 우선 2차 병원 이상 신장 내과가 있는 곳을 찾은 다음 치료 중인 파브리 환자가 있다면 빌려오는 거죠. ERT 치료제를. ERT 치료제 구하려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ERT 치료제 구했어요. 어디서요? 4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요. 지금 가면 빌려올 수 있어요. 빌려준대요? 만에 하나 파브리가 아닐 시에는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워낙에 고가의 약이니까. 차팅해서 여기로 좀 보내주실래요? 정말 파브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랬죠. 0.00001% 확률이라고. 전 그 확률이 좋아요. 일단 다녀올게요. 그런 건 어디서 사요? 아, 저 다음 주에 출소하거든요. 누나를 몇 년 만에 보는데 팔찌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환자 가족은? 알아봤어? 그 누나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대.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혼했고 엄마 누나하고 지냈다는데. 누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교도소도 그 누나 때문에 들어왔어. 넉 달치 월급을 떼어가지고 대신 돈 받아주러 갔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쳤는데 합의금 낼 돈이 어디서 없겠어. 아니라고요? 생검 결과 지브라바디가 안 보여요. 파브리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그 사람 말 믿지 말라 그랬죠. 왜 수감되는 줄은 알아요? 왜 수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래요, 파브리. 그래서요? 국소분절 사구체 경화증 의심해서 치료 들어간댔어요. 무슨 치료? 설마 스테로이드? 네. 스테로이드 들이부으면 신장 날아가요. 흔히 국소분절 사구체 경화증과 파브리를 혼동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 자, 요한. 담당 환자를 살해한 마취과 의사. 윤성규 보호자요? 알겠습니다, 검사님. 준비하겠습니다. 3년 전에 떠들썩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 이게 그렇게 달려올 일인가? 배신감? 분노? 아니, 절망 같은데? 나한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서 오는 절망. 응? 그쪽도 해봤어요? 환자를 포기하고 버리고 환자의 숨통을 끊고 심장을 멈췄어요? 살릴 수 있는 환자였어? 치료할 수 있는 환자였어요? 소생 가능성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환자였어요? 대답해! 살릴 수 있는 환자였어? 아니요! 살릴 수 없었어요! 살릴 수 없었어! 살릴 수가 없었다고. 정보 환자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요. 가서 낫게 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상우상이 병실에서 없어졌답니다. 없어지다뇨. 아닐 리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시저가 와서 잠깐 수갑을 풀었는데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없어졌어요. 아, 여기서 쓰러진 거면 어떡하죠?
혜가야. 뭐가 들려요? 엄마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들려.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환청이라면요? 환청? 일반적이진 않지만 파브리 환자 중에 환청 같은 사이코시스. 잊었어요? 검사 결과 파브리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닐 리 없어요. 드물지만 생검 결과상 지브라바디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휴수 검사 한 번만 더 해봐요. 선생님 이제 나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잠깐 나가 계실게요. 삼촌, 누구야? 오삼삼 아버지. 혹시 어머님도 같은 증세로 돌아가셨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누님도 돌아가셨다네. 누님이? 만성 심부전증인가? 그 형도 하나 있는데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다고 하네. 어머니 40세 이전에 사망하셨고 누나 CKD 히스토리 있어요. 가족력이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효소검사 한 번만 더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원 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가 요구했어요. 저는 보호자 뜻대로 할 거고요. 전원이요? 옮기기로 했어. 지금 옮기면 망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방법이 없지 뭐. 치료제 있다고 했죠? 아, 어제 시영이가 구해다 놨지. 가져다 놓으라고요. 환자 옆에 가져다 놓으라고요. 내가 갈 테니까.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638! 저, 뭐라는데? 치료제를 갖다 놓으라나 뭐라나. 그래, 치료제. 선생님! ERT 치료제만 준비해주세요. 전원한 병원에서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ERT 치료제예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서 전원하는 병원에 전달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ERT 치료 시작해야 돼요. 환자, 파브리 맞아요. 지브라바디가 없다고요? 몇 번을 말합니까? 드물지만 생검 부위에 따라 지브라바디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요? 6238이 그래요? 이봐요, 제정신이에요? 나가요, 당장! 말로만 듣던 이유준 선생 처음 뵙겠습니다. 6238입니다. 잠깐 실례. 잠깐. 당신이 어떻게 여길? 주인번호 638. 금일 12시 부로 마귀 주소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명원대병원 신장내과에 한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단백뇨로 고생하던 중 빠르게 악화, 투석받아야 하는 시간까지 됐어요. 신장 생검 결과 국소분절 사구체 경화증. 바로 이유준 선생이 박정보 환자에게 동일하게 진단한 병명이죠. 당시 환자 언니가 신장을 이식하겠다고 나섰는데 조직검사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굵고 선명한 지브라바디, 파브리였던 겁니다. 그래요? 그럼 왜 동생한텐 지브라바디가 없었냐고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죽은 세포가 많아서 안 보였던 거죠. 박정보 환자처럼. 지금 여기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는 확진 다음입니다. 확진? 파브리 유병률이 얼마죠, 이효준 선생님? 11만 7천분의 1. 매우 드문 병이죠. 천만에요.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못해 대체약까지 돌다 가산탕진하고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파브리 환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걸요. 진단만 받으면 살 수 있는 병인데 진단이 안 돼서 죽어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진단이 안 나왔잖아요. 구하기도 어려운 고가의 약을 확진도 안 되는 환자한테 주라고요? 내가 왜 그런 위험 부담을 져야 돼요? 파브리 아니라고 정말 확신합니까? 담당 의사는 이유준 선생 당신 맞아요. 하지만 난 저 환자를 1년 가까이 팔로우를 했다. 교도소에서요. 환자 이송시키세요. 무슨 짓이에요? 당신 의사 아니잖아!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인 거 몰라요? 강시영 선생은 의사 맞죠?
네. 저 의사 맞아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요? 더구나 타병원 의료 행위는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환자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고통받는 겁니다. 선생님! 형님 되는 거입니다. 전부야. 너 같이 어째 이 지경인데 이놈아. 신장 투석 받는 중이시라면 형님 분 신장 생검해 보세요. 바로 보일 겁니다. 살았어요. 살렸어요, 강 선생이. 웰컴 백, 최교수. 돌아가도 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이제야 돌아와서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났네.